뭐지? 너무 아 내가 넘어와서 점선으로 바뀐 건가? 넘어와서 점선으로 바뀐 어 직진입니다. 오케이 일단 끼어들어야 돼. 끼어들어야 돼. 끼어들 때는 일단 대가리부터 넣으면 된다고 했어. 대가리부터 숫자 넣으면은 그냥 알아서 껴준다고 했다. 좋아. 100m 앞 직진입니다. 아, 이 X같은 어디 사라진다. 꺼져 꺼져. 아 정말 똥차 녀석. 어 신호 신호 신호. 100m 앞 직진입니다. 좋아 좋아. 오 신호 와 이뻤다. 나도 시험 볼 때 이랬으면 좋겠다. 나 이제 83점이야 얘들아. 앞에 개똥차 녀석. 어 잠깐 여기 뭐야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 어린이 새끼들 아우 이때 솔직히 어린이들 없잖아 이 시간이면은 어린이 보호를 왜 해? 아 어린이들한테 도망가야지. 정말 데미들 지금 어? 100m 앞 좌회전 감점입니다. 아니 진로 변경 완료 후 변경 신호 미중지 감점입니다. 아니 일단 켜놓은 건데 아 그럴 수 있어. 자, 중립하고 멈춰. 어, 근데 나 신호가 안 보여, 얘들아. 멈췄는데 신호가 안 보여. 아. 나 신호가 안 보여. 내가 계단 맨 앞에 있어. 아이! 후진하면 큰일 나냐, 이거? 뒤에 아무도 없는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후진했어. 후진해도 됐어. 어. 후진 되는구나. 안 보이면은. 자, 동시 신호야, 동시 신호. 어, 나 가도 된다. 나 지금 76점이야. 원래 탈락인데 처음 치고 76점이면은 양호하지. 아, 여기네. 편도 1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2차선으로 갔어. 내가 전에. 그래서 감점이구나. 300m 앞 직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70이야? 100m 앞 직진입니다. 아, 70이야? 아, 그래? 감점입니다. 아니! 이거 시청자가 말 걸었는데. 아, 69점이야. 100m 앞 직진입니다. 가. 감점입니다. 정지선 침범 감점. 실격입니다. 틱티노이만. 게임이 너무 깐깐하다. 여러분 실제로는 좀 유도리 있게 좀 봐주는 면이 좀 있어요. 인정? 실제는 유도리 있게 좀 봐주는 면이 좀 없잖아 있어요. 오라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내일 할 때 어? 아 감독관님 에이 내일 끝나고 버터크림 한 잔? 어? 딱 해주면은 어험 하면서 이제 좀 어? 유도리 있게 좀 해주시지 정말. 아 살짝 에바다 좀 유도리있게 좀 해주지. 아 기가 채점해요. 아 진짜? 그래? 실제면 초박하고요. 기기가 채점해? 이래서 옴닉 새끼들 아 이래서 봐봐 어? 이렇게 뭔가 뒤에서 아이 면접관 아이 시험관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어? 악수할 때 그 어, 손에 좀 만원짜리 지폐 몇 점 쥐어주면 어 이거 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라고 기계들이 들어오니까 아우 정말 일자리 주네. 이 모든 게 자동화가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하나씩 여러분들 드러나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에이, 에바다 에바야 에소 에소올림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리님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건 아까 아우디에서 학원비 상납각이었어. 얘들아 실제 그거 할 때도 그걸 하긴 하잖아 얘들아. 실제로 보험비를 넣긴 넣지만은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학원비에서 내고요. 이거 사고 나면은 내가 나도 내긴데. 근데 학원에서 대부분 내고요. 야, 근데 내가 그 나 혼자 산다, 여러분들. 나 혼자 산다 보셨나요? 나 혼자 산다에 화사 만만부에 화사가 나왔는데 면허 연습 아 뭐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갖고 나 봤거든요. 근데 아니 개쩔었어 얘들아. 아니 화사 그분은 아 그분이 쩐다는 게 아니라 거기 학원이 미친 와우 존나 커. 사람도 되게 많아. 아 나 개놀랬어. 아니 거기서 신체 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게 도대체 거기 다 외국 아니야? 말도 안 돼. 여기서 하려면은 어디 저기 보건소 가세요 하세요. 보건소 가서 한 30분 걷고 보건소 가서 차고 그다음 사진 찍으려면 어디 뭐 나 사진관 가야 되는데 개쩌러네. 학원이 아니라 시험장이 아 그래요? 시험장 개쩌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게 신기했던 게 학과랑 기능하고 그날 다 할 수 있더라고. 아 그런 거야? 어 시험장 개 크더라 진짜. 시험장에서 할걸. 운전면허 왜 했냐 나. 운전 학원 서울 리와시 멀지 걔가는 도만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은 학원 수업 안 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지신 것 같아. 화사 그분 거기 브레이크 딱 거기서 탈락 하셨는데 실격대 점수 비누로 실격하셨는데 그래서 떨어진 것 같다. 내가 6시간 아 4시간 연수에서 붙었다 100점으로 그렇지. 에 겜방할 거냐 모르겠네요. 괜찮았어 나. 에 그리고 아 걱정되는 게 얘들아 내일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 아 차가 많나요? 점심시간에? 내가 10시부터 거의 오전 10시인가 11시부터거든요 아직 확인 잘 안해봤는데 10시인가 11시부터인데 2시간 하면은 한 점심시간 끼잖아요. 그때 사람 많나? 이때가 점심시간이 트럭이 좀 살짝 있어. 살짝 트럭이 살짝 있어. 트럭 여기가 트럭이 공사해갖고 그런지 점심시간 되면은 트럭이 좀 많이 움직여. 그래서 약간 고민되네. 점심이면 그래도 출근 시간 뭐 여다야 여기 출근 시간 사람 없어요. 여기는 농가 밭밖에 없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그냥 농부들이 요즘 폭염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갖고 막 출근도 출근이겠지만 그것도 그것도 투 이게 뭐야 출근이면 출근이겠지만 괜찮아 그 트럭들이 알아서 피해줄 거. 그러겠지? 그런 거 뭘 고민해. 그냥 하면 붙는 걸. 에이 얘들아 그건 네가 너무 재능이 좋았던 거 아니야? 나도 너무 당연한 걸 생각했는데 당연한 걸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이 조금 있어. 아무튼 잘해야지. 오늘 아 내일이지 내일 내일하고 봐봐야겠다. 아, 내일 그건 아니야. 내일 연수하는 거야 연수. 내일 연수하는 거지 시험은 아니고요. 연수 3번 해야 돼. 도로주행 연수 3번 해. 근데 아니 도로주행 여러분들 나는 약간 그걸 못 보겠어. 자, 야 기본적인 거 잘 봐. 도로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해볼게요. 자 실선이 있어. 노란선은 중앙선이야. 넘으면 좆되는 선이야. 죽음선이야. 그림판을 해야겠구만. 좋아. 안전벨 들은 거는 이미 기능에서 끝났어. 자 중앙선 노란색 넘으면 뒤짐. 뒤진다고 보면 됨. 오케이. 중앙선은 노란색인데 넘으면 그냥 뒤진다고 보면 돼. 자 그리고 흰색 점선 차선 변경 가능한 곳임.
오키? 오키. 흰색 실선. 차선 변경 절대 하면 안 돼. 오키? 오키. 맞죠, 여러분들? 맞아. 점선할 때 되고, 그게 있어. 그리고, 재민이, 하레비 보, 아, 하레비 좀 그렇다. 뭔가 비하 같잖아, 하레비. 하레비가,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은 속도 30 넘으면 끄악끄악. 안 돼. 오키.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은 속도 30 넘으면 안 되고, 나는 뭐 자동이니까. 아이 뭐 나는 2종 보통이니까. 그죠?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또 뭐가 있지? 또 주의할 게 뭐가 있나요? 노란색 점선? 노란색 점선은 중앙선 넘어가도 돼. 그거 아니야? 그지? 중앙선 점선은 넘어가도 되는 건가? 잠깐만, 넘어가면 좋댔는데? 신호등에서 차선 변경. 아, 신호등에서 차선 변경 안 돼? 당연하지. 신호등 차선 변경. X. 맞아. 이게 딱 라인에 오기 전에 차선 변경을 이미 맞춰놔야 한다. 그거죠, 여러분들. 차선 변경할 때는 무조건 30m 이내에 깜빡이. 무조건 30m 이내에 무조건 깜빡이 켜고, 또 유턴 어떻게 해? 나 유턴 그 신호 몰라. 유턴 어떻게 해? 유턴? 1차면 1차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형처럼 1차인데 2차 가면 펑이야. 뭐래? 아, 유턴 말고 유턴. 좌회전에 유턴해서 반대편 3차선으로 가. 아, 3차선으로 가면 돼, 무조건? 그러면 2차선밖에 없으면은 2차선에 가고 1차선이면 2차선만 가는 건가? 1차면 1차선 가야 하는 거야. 형처럼 2차인데. 아, 저 말이구나. 좌회전 시 유턴 이런 거 다 써져 있어. 일단은 신호를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신호 걸려. 맞아. 이거 중요해. 이거 제일 중요해. 신호 걸렸을 때 기어 무조건 중립. 엔스. 안 하면 감점. 이거지, 이거. 이거야, 무조건 이거. 이거 무조건 이거. 내가 이거에서 아까 점수 14점 까먹었잖아. 개 같은 거. 무조건 중립하고, 두르륵 해주고. 굳이? 이거 안 하면 감점이야. 내가 이거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었는데, 출발할 때는 D로. 이거 자동 감점이야, 자동. 구급차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뒤따라간다. 뒤따라간다. 당연히 뒤따라간다지. 그럼 빨리 갈 수 있거든. 아, 여기 관계자예요 하면서 뒤따라가서 이제 파워 간다. 지그재그 선은 뭐냐고? 지그재그 선이 어떤 선인지 모르겠어, 말하는 게. 알아. 이게 차선이, 차선이 있으면은 왼쪽이면 왼쪽으로 붙고 오른쪽은 오른쪽 붙고. 당연히 알지. 나도 차 타면서 그런 긴급차들 지나가는 거 많이 봤어. 그러면서 비켜주는 것도 많이 봤지. 예, 당연히 맞지. 기어를 중립에 둬야 함. 기어 중립으로 바꾸면 차에 더 안 좋지 않냐? 일단은 안 하면 감점이야, 씨발! 일단은 그런 거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그거 안 하면 감점이에요. 자동으로 자동 감점이라고 해요. 자동 감점. 자동으로 감점 먹어요.
이거 마이너스 마이 7점이야.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7점. 내가 물어봤어. 기능 시험할 때도 도로 이거 기능 주행할 때도 이거 멈췄을 때 시동 걸렸을 때 N으로 해야 하니까 아이 뭐 기능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갖고 도로나 하지 기능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무조건 이제 브레이크만 밟았었지. 한번 꺾을 때팔 꼬이면 감점이에요. 에? 한 핸들 꺾을 때팔 꼬이면 감점이라고? 야, 기계가 채점한다면서 기계가 내팔 시뮬레이션 다 보는 거야? 내가 무슨 뭐 모션 캡처 이런 거다몸낀 다음에 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돌리는 건지 맘대로지. 옆에 시험관이 뭐라 해? 시험관 그냥 브레이크 밟는 용이 아니었구나. 교차? 교차가 뭐지? 손 계속 바꿔줘. 이게 뭔 말이야? 알아, 당연히. 브레이크 여기래. 아, 이거 좀 작게 해야겠다. 그거 그릴 데가 2차선 없네. 직진으로 쭉 가버리면 1차선으로 들어가 버리는 휘어지는 차선 말하는 거일걸? 2차선 직진으로 쭉 가버리면 1차선 들어가 버리는 휘어지는 차선. 아, 뭔지 알것 같아. 잘 보이나, 이거? 핸들 끝까지 돌릴 때 팔이 꼬이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아. 아, 야, 그야, 그 그걸 그게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 나좀 충격 받았어. 그냥 쑥 하면은 돌려지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놨다가 잡았다. 그건 에바지. 예. 야, 그리고 그 자세 그 약간 태도 불량도 있어. 한 손으로 하거나 너무 불량하면은 깐대 점수.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잘했는데 약간 좀 시험감이 불량했나 봐. 보기 볼때 그래갖고 마이너스 5점인가 깎았대. 그래서 엄마 빡쳤대. 얼마 전에 광주 가서 얘기했는데 며느리 얘기 나왔는데 엄마 얘기해 주는데 뭐 잘했는데 막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깎았다면서. 아, 뭐라는 거야? 너뭐 불량한 게한거 아니야? 그랬는가 봐. 응 하면서. 유턴할 때 핸들 계속 잡고 있으면 X자됨. 유턴! 유턴 할때 그거잖아. 아, 근데 유턴 그걸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유턴 쓱쓱 쓱쓱 하고 쑥 하고 풀어주고 차차차차차. 여러분 유턴하면은 무조건 오른쪽 끝쪽 차선에 붙은 거예요? 무조건? 유턴 코스 다 있지 않냐 얘들아? 이거 도로 주행할 때 유턴 코스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코스마다 아닌가? 없는 곳도 있어? 근데 있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실제로 할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난 이런 데 있는 게 좋겠는데. 오른쪽, 아, 이거 차선 말하는 거지. 오른쪽에서 돌린다. 아, 얘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아, 정말. 이래서 면허 없는 것들은 정말. 아, 답답스럽다. 잘 봐. 이해하기 설명해줄게요. 형 유턴은 좌회전만 있어. 아, 그니까, 이 우회전이 이 우측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여기서, 아, 답답스럽다. 여기서 좌측 깜빡이를 켜요, 여러분들. 여기 내 차예요. 내 차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이 돌잖아요, 여러분들. 유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선 나뉘잖아요. 여기 편도 1차, 2차, 3차 나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은 그 무조건 어디에 다는 거야? 무조건 이 끝에 하냐고. 여기서 돌려서 여기 우측, 여기 보시면 우측이잖아. 돌리면은 그 우측 끝에 하는 거야. 여기 차선 우측 1차야, 2차야, 3차야. 왜 말이 다르지? 3차 무조건 3차?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이 이거야. 만약에 차선이 두 개면은 2차야? 하나밖에 없으면 1차? 그지 그지. 1차로 가보세요. 그지 그지. 그럼 2차. 무조건 그거지. 무조건 이 오른쪽 끝에 돌렸을 때 말이야. 이 오른쪽 유턴 말고요. 그러네. 오, 요요요요.
이거 궁금했어. 이거 완전 궁금했거든요. 유턴은 거의 3차 이상에서만 가능해. 아, 그래요? 그럼 여태 2차선에 있던 것도 불법이네. 민수야? 장난이고, 민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캐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보이는구나. 아, 깜짝아. 형이 날고기여도 1차는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지. 그치, 1차선은 안 되지. 그래. 아, 그럼 이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바로 알았다. 그러면은, 아, 야마치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GP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턴 고맙습니다. 에어컨 감사합니다. 버튼 옆에 유턴 버튼 꼭 누르고 해야 한다. 아, 진짜? 유턴 표시는 아니잖아. 야, 에어컨 옆에 유턴 표시가 있어? 그냥 좌측 깜빡이만 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새끼들 진짜 족같은 녀석들. 아, 유턴등이 있어? 그래? 유턴하고 화살표 달린 거 있어요. 유턴등이 뭐지? 그걸 진짜 아, 개 같네. 닥쳐, 닥쳐 새끼들아. 네이버에 쳐보는 순간 바보 된다, 이 멍청이들아. 됐어. 좌측 깜빡이잖아. 아, 개새끼들 진짜. 유턴등이 어딨어 씨바. 생각해보니까 깜빡이 보고 15초 누르고. 또 얘들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물론 가면은 다 알려주겠지만은 난 숙지하고 싶어. 숙지 이런 거는 뭔가 가서 머리 싸매는 것보다 지금 먼저 숙지하고 마음 편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더 뭐가 있을까? 중앙선 안 넘으면 뒤지고, 점선은 이제 차선 변경하는 거고, 실선은 이제 차선 변경하면 안 되고, 어린이, 재민이, 노인 보호 구역은 30 넘으면 안 되고, 신호등 때 차선 변경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거 신호등 때 약간 차선 좀 이게 뭔가 넘어가는 것 같아 싶으면은 차선이래. 뭔가 그 횡단보도 가깝다 싶으면은 이게 뒤에 차 없으면 후진돼. 규정 속도 도로에 따라 다르니까 표지판 잘 봐야 돼. 하긴 그렇지. 주차할 때 꼭 할 건, 주차 안 하잖아. 후진 절대 하면 안 돼. 아, 재민이는 형이 타는 그 차 말고 정지선에서 후진하면 안 돼? 아까 된다며. 나 게임할 때 된다며. 신호등 안 보여서 뒤로 갔는데? 좀 보태면 몇억 아니니? 몇 억씩이나 그런 거 아니니? 그 게임이잖아. 아니, 얘들아, 그건 게임이잖아. 운운을 할 수가 없는 게, 나 게임 시험이었잖아. 어? 이거 도로주행 시험이잖아. 갑자기 그건 게임이고 운운해. 갑자기 뭐래? 갑자기 뭐래? 시험 보고 있는데 해도 되냐니까. 후진해 된다며. 그래갖고 되는구나 해서가, 아, 이제 보인다 했네. 괜히 차 개빡쳐서 안 튀어나오면 다행이지. 하면 안 되는구나. 조될 뻔했다. 어우씨. 하고, 여러분 이거 시험 몇 얼마나 봐요? 아, 몇 분 걸려요? 나야 뭐 내일 두 시간 동안 뭐 어쩌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는 뭐 한번 코스 돌면 얼마나 걸려? 코스 다르겠지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 코스당 몇 킬로죠? 5킬로인가요? 그지? 이 코스가 5킬로로 알고 있거든요. 님들 출발 전에 타이어 체크함? 그 제스처치 하면은 아주 시험감이 좋아하겠다. 이거 여러분들 시간 제한 없죠? 시간 제한 없죠? 그치, 5킬로 맞지?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맞아, 이거 급브레이크 하면, 급브레이크 밟으면은 감점이래. 세 번이나 급브레이크가 하면은 감점일걸? 그치, 이건 없지. 천천히 하면 되는구나.
맞아, 최소 속도는 해야 돼, 맞아. 최소 속도는 해야 해. 왜냐면은 도로 주행에 방해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속도 너무 줄이게 안 가, 얘들아. 나 적절한 속도 낸다. 얘들아,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이 표지판이 뭔 줄 알아? 어? 10은 너무했다. 자, 이 표지판이 뭐게? 100세 이상 뭐 그런 거 아니다. 5km 아니 여러분들, 이게 간 속도가 아니고요. 이게 ABCD 있잖아요. 이게 도로 주행 코스가, 이 주정 코스가 5km라고 해요. 5km. 막아세요. 맞아요. 100km 이상으로 달려야 된다.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의 운전면허 공부 끝. 그치. 100km 이상 주차 금지. 좆 같네. 상당히 좆 같네. 고속도로요? 그냥 퀴즈입니다, 퀴즈. 아이, 정말. 아무튼 이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가서 내일 도로 주행에서 하자. 안전벨트는 기본이야. 시험차 앞에서 일부러 느리게 가면서 막아서서 규정 속도보다 늦게 달리게 해 실격시키는 구간도 있대. 그래. 그런 애들 막 인터넷에서 내가 오늘 하면서 주작질하는 애들이 많겠지. 뭐 실제로 있겠지만은 대단하다. 근데 그런 걸 굳이 언급하면서 뭐 어떻게 우리가 내가 뭐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야. 그냥 병신인데. 어머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사이드 미러 체크 안 하면 감점 눈으로 흘겨보는 정도면 안 되더라. 아, 진짜? 사이드미러. 근데 사이드미러 해야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좌회전 우회전할 때 옆에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차가 오는지 안 보는지. 내가 신호 보낸다고 무조건 가면은 뒤지는 거잖아. 당연히 쑥 하고 사이드미러 보고 살짝 쑥 보고 해야지. 고개 돌려서 보라고? 아, 고개 돌아가서 보라고? 나 목에 담 걸렸다고 어떡하냐? 실제로 목에 담 걸려서 안 돌아가야 하면 어떡해? 왼쪽은 돌아가는데 오른쪽은 안 돌아가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예 고개를 착샥! 저 왼쪽이 담 걸려서 안 돼요. 어깨를 돌려줬는데요? 하면은 어떡해? 담기예요. 아, 눈알만 굴리면 안 돼? 움직인 티가 나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티가 나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이 도로 주행만 하면은 나 면허 따는구나. 치료하고 오세요. 아, 조수석에서 아직 물리치료 좀 해주세요. 물리치료 한 10분 받고 이제 돌아간다, 서서히. 돌아가요. 근데 이제 30분 또 하니까 또 안 돌아가. 10분 또 하고. 시원한데요? 강사님? 하면서. 그러구만. 오케이, 이것만 대충 알면 되지 일단은. 그렇고, 오늘 방송 지금 꿈이어서 켰습니다. 예, 오늘 지금 꿈이어서 켰고, 게임은 할 것 같은데 용도는 안 보고 게임 뭐 잠깐? 오랜 안 합니다. 오랜 안 하고 잠깐 할 것 같은데. 초반에 잘하면은 감독관이 자서 무조건 합격함. 그럼 일조 개꿀. 야, 나 그랬다니까. 기능시험 때 나 좀 하니까 아우 졸린다, 좀 잘게요 하면서 농담 던지는 분이 좀 계셔요. 예. 농담을 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오케이, 열심히 해봐야겠어. 열심히 하고 당당히 붙어야지. 얘들아, 잘 봐. 운전면허를 내가 따자마자 가야 할 곳은 부산이다. 부산이나 서울 가면은 거기서 진짜 한번 다녀오면은 다른 곳은 좆밥으로 보일 것 같아. 부산 바로 가야지. 진짜 바로 부산 가야지. 그래야 돼.
그래야 다른 곳이 쉬워 보인다. 진짜 바로 말렙 구역 가야 돼.